충분한 수면 중 다리의 경련 또는 쥐가나 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왜 경련이 일어나는지, 다리 근육이 피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단순 영양소 문제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과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다리 경련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지정맥류는 다리 내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정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구불구불한 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징후가 대표적이며 밖으로 보이는 혈관이 없더라도 경련이나 저린 증상, 부종, 야간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밑이 떨리거나 신체 어느 부위 중 근육의 경련이 나타난다면 흔히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수면 중 다리에 쥐가 날 정도의 경련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 피로감이 심해 직접 기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통해 진단하게 되고 증상과 상태에 따라 보존적 요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고하며 혈관 경화 요법 등을 통해 개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진행하여 악화되는 하지정맥류는 빠른 진단과 치료,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